분야에서 물환경 보존에 힘쓰는 숨은 일꾼들을 만나는 자리. 2008 SBS 물환경대상, 2009 SBS 물환경대상, 2010 SBS 물환경대상이 올해로 벌써 세도를 맞았습니다. 에코 프로포즈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환경의 현재를 돌아보는 시간. 물환경 대상 시상식이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우리들이 지켜야 할 소중한 물환경을 더 맑고 깨끗하게 보존할 방법을 찾고 또 실천에 옮기는 많은 사람들. 각자의 방법으로 지구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얼굴의 환경 지킴이들이 탄생했다. 개인과 단체를 포함한 수상자들은 모두 6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시민 실천 부분인 반딧불이 상의 영예는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돌아갔다.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며 살아온 조용한 실천가 박용화 주부를 만나본다. 지난 2008년부터 SBS에서는 물환경의 소중함을 지키고 또 알리는 데 앞장서온 분들에게 물환경 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맞이했죠. 물은 생명이다에서는 지난주부터 2011년 물환경대상 수상자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 물보호운동을 20년 동안이나 실천해온 시민 실천 부문 수상자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달 22일 물환경대상 시상식이 열린 SBS 공개홀. 쟁쟁한 후보자들을 모두 제치고 물환경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박용화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아, 저희 엄마가 평소에 되게 많이 물이나 환경을 생각하시고 하시는 모습이 되게 본받을 만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천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대리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한 번쯤 해보자 이러고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만 저는 뭐 이렇게 떠들고 있지. 수십 년간 몸에 밴 생활 습관은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환경지킴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었다. 박용화 되겠습니다. 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환경보호를 실천한다는 박용화 주부.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 걸까? 박용화 씨가 자신만의 환경보호 실천법을 공개하겠다며 부른 곳은 바로 주방이었다. 사실은 이렇게 소복하게 놔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걸 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미안할 적도 있고 따돌림을 받을 적도 있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집 양반이에요. 수북히 놔야 푸짐해 보이고 덕스러워 보이는데 너무 조금 논다는 거지. 모자란 듯 간소하게 차려내는 부부의 아침 식탁. 남편의 타박에도 고집을 꺾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먹을 만큼만 차리고 잔반을 남기지 말자는 박용화 씨의 첫 번째 환경보호 실천법인 것이다. 가장 문제되는 게 음식 쓰레기래요. 이 환경 파괴하는 주범이 음식 쓰레기고 그게 물론 음식점에서 쓰레기도 많이 나오지만 가정에서 더 확률적으로 많대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됐거든요. 주부들이 하면 돼요, 정말. 하루 3끼 식사를 마치고 나면 피할 수 없는 음식 쓰레기. 하지만 박용화 씨는 자신만의 활용 방법을 찾아냈다. 집안에서 생긴 음식 쓰레기를 모두 옥상에 마련한 통 속에 모으는 것. 바로 퇴비로 만들기 위해서다. 하여튼 썩는 건 전 여기다 다 갖다 놓아요. 썩는 건. 음식 쓰레기를 통에 넣고 쌀기어, 깻묵, 톱밥 등 미생물의 영양물질과 혼합해 만든 발효 흙으로 덮어주면 음식물 쓰레기는 2, 3일 후 분해된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퇴비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제 내년 3월에 여기 이제 씨 뿌려요, 이 밭에다. 그럴 때 이걸 다 갖다가